자, 박세영 팀장님이십니다. 아유. 집에 요거 이제 참치 떨어지면은 약간 좀 불안할 때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좀 이렇게 자취를 하시거나 그러면. 사실, 아, 그러면 예. 꼭 이제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항상 구비가 딱 돼 있더라고요. 요게 그 참치캔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 지금 처음 참치캔은 1982년도에 제가 예. 태어난 해에 나왔군요. 아, 네네. 동갑이십니다. 아, 그러네요. 참치랑. 네. 그게 대한민국 처음으로 최초의 참치캔입니다. 아~ 네. 이전에는 우리나라 참치캔은 좀 없었죠? 네, 참치캔은 없었고요. 꽁치캔은 있었는데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참치가 굉장히 고가의 고급 어종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국내에는 참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네. 아니 이게 지금까지 그 참치캔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39년간 지금 누계로 약 68억 캔이거든요. 68억 캔이요? 네, 68억 캔. 캔을 하나하나 일렬로 했을 때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다들 그런 게 있으시네. 예? 아니 그 39년 전에 어떻게 이 참 큰 참치를 캔에다 넣을 생각을 했을지가 참 궁금하긴 해요. 그게 그룹 지금 창업자이신 예, 회장님께서 예. 그 당시 이제 원형업을 하시다가 맞아요, 맞아요. 참치를 잡아서 이게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참치캔으로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아, 있었구나.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처음 발매가 진행된 겁니다. 참치캔이 그 당시에 한 얼마 정도 했을까요? 이게 초창기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가격이 1,000원이었거든요, 판매가가. 아, 1,000원? 네. 네. 그 당시에 짜장면 판매가가 400원에서 500원. 아, 그러면 정말 비싸. 네,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짜장면 내가 500원에 먹었거든요. 82년도에 그래서 우동 600원.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적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치면 이제 참치캔 거의 만 원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참치가 공급이 좀 적었고 그 어획 기술도 좀 덜 발달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고급 식품으로 좀 인식된 게 좀 있었습니다. 아,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 참치캔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으로 이거 되게 많이 써왔거든요. 참치캔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네. 친구들하고 도시락 반찬으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으로 이제 참치캔에 싸우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도 있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시락 진짜 이거 한 캔 까면은 난리 났다니까요, 친구들이. 아... 이게 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아, 반응이 이게 처음에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는 소고기가 굉장히 맛이 좋고 영양분이 좀 많다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착안하셔가지고 참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쇠고기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캐니다에서 온 참치 살코기 캔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맞아, 맞아. 아~ 네, 살코기 캔. 살코기 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살코기를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분들도 딱 까보니까 정말 소고기 같이 살코기가 가득 들었고 맛도 좋으니까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또 1,000원이 높다 보니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중상층 이상 그 드시는 좀 약간 고급 식품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여기 들어가면 원양어선을 꼭 타야 되는 게 무슨 그 뭐 이렇게 과정처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건? 아, 그거는 이제 회장님께서 네. 자기 본인들 자식들이라든지 손자들까지 아, 집안의 어떤 그 예. 네, 그리고 공장도 몇 달 동안 일을 네, 직접 그러니까요. 현장에 다 체험을 예. 꼭 시키시는 현장을 알아야 된다. 아, 네네네. 아 직원들도 다 타는 건 아니군요. 왜냐면 원효선이 아, 막 먼 태평양 먼 바다 나가서 막 파도가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어우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배 위로 넘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진짜. 되게 한번 나가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거든요,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바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잡아오는 거예요? 네. 이게 한번 나가면 이제 선망선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운반선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옮기면서 선망선을 계속해서 잡는. 참치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퍼질 듯이 한가득 담겨 올라오는 참치들. 예상대로 100톤가량입니다. 만선이 되면 가까운 섬에 입항해 냉동된 참치들을 운반선에 옮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그 한 번 나가면 한 참치를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1년에 그 만 톤에서 만 오천 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참치캔 150g 기준으로 하면은 한 36만 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 잡아오시죠.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쪽에서 참치캔만이 아니라 참치 뱃살이나 이런 것도 뭐 회로도 먹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겁니까? 네, 좀 다릅니다. 어종도 좀 다르고요. 참치캔을 만드는 어종이 있고 또 달라요. 횟감의 어종이 또 있고. 이게 뭐 이게 어떤 어종입니까? 이게 참치는? 그 저희 참치캔을 만드는 어종은 이제 가다렁어라해서 이에서 한 10kg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진 않고 이제 횟감은 이제 참다렁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참다렁어. 예. 사람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예. 예. 비싸게 팔고 있는 그런 어종도 있고. 이게 좀 그 통조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친 겁니까? 바다에서 이제 참치를 일단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그다음에 그걸 바로 배 안에서 냉동을 바로 냉동을 네. 급속 냉동을 해서 그게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 해동을 한 후에 찝니다. 아 바로 찝어요. 네, 바로 찌고. 참치 머리랑 뼈랑 장가시 이런 것들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네네. 굉장히 한 200여 분이 계세요. 다 사람 손이 다 거쳐서 진짜 한땀 한땀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100% 저는 핸드메이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살코기만 캔 안에 순식물성 기름하고 뭐 야채즙하고 넣어가지고 밀봉하고 멸균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연구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 식용 감자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수입된 감자를 가지고만 이제 감자칩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의 이제 품질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좀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예. 좋은 제품은 좋은 원재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원칙 하에 저희 감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감자 연구소가요? 강원도 평창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기업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감자가 주로 또 강원도에서 또 굉장히 좋은 감자들이 네, 좀 굉장히 많죠. 국내 감자 연금이 시감자 생산의 메카가 바로 이제 강원도 거기죠. 평창의 예. 이제 대관령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이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서 외부의 병해충 유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감자 연구나 시감자를 생산하는데 뭐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많은 감자들을 모두 이 연구소에서 다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다 직접 재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전국에 뭐 한 400여 계약 농가, 계약재배 농가하고 약 300만 평 규모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원료를 감자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자칩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감자도 따로 있습니까? 뭐 대서와 두백 품종으로 원료 감자를 생산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 전분 함량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칩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식감적으로 더 맛이 있고
감자칩 색깔도 밝게 표현이 돼가지고 시장채가 봤을 때 이제 뭐 더 먹음직스러운. 아 그래서 감자칩들이 그렇게 색깔이 하얗게 막 이렇게 나오는구나. 맛은 이제 오감으로 느끼니까 시각적인 네. 맛 네, 아. 이런 것까지도. 아예 뭐 회사에서 뭐 며칠 교육을 하셨나봐요. 뭐 예 네, 상대 한 17년 이상. 아 예예예.